프루지오. 안녕하세요. 프루지오 라이프 금융 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활용해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한 후 대출 상환 만기일이 되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청구되는 수수료입니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출 이자를 활용해 예금 이자를 충당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는데요.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게 된다면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을 예정보다 일찍 상환하기 원하는 고객에게 상환 잔여 기간을 계산해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대출금을 중도 상환해도 수수료가 없는 시기는 대출 후 3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휴대폰 약정 기간이 끝난 것과 같은 원리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약정 기간이 끝나면 휴대폰을 바꾸듯이 3년의 약정 기간이 지난 후 대출 원금을 갚고 새로운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거나 타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셔도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 전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 방문해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등급이 기존보다 상향되었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혹은 은행 실적을 조금 더 채우는 경우 등을 확인해 기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충분히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타은행 대출 상품과도 금리를 비교해보고 최종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시점에 대출을 갈아타시게 되면 대출을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휴대폰을 바꾸고 나면 약정 기간이 다시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내에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중도 상환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상환 후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도중 3년 이내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대출 이자보다 더 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도 상환을 하실 때에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즉 대출 한도가 대출 받을 당시의 금액과 같은지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대출 규제 지역으로 묶일 경우 대출 금액이 나오지 않거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도 주의하세요.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손해보지 않고 똑똑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